자, 영구주 8번입니다. 영구주 8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땅을 지금 경운을 해놔가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엊그저께 했죠? 그래서 조금, 자세가 좀 안 좋습니다. 카메라 하는 위치도. 그래도 뭐 노크를 해야 되니까. 예. 사실은 아래서부터 해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대부분의 작업은 다 이제 아래서부터 해야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야 아래쪽을 먼저 해놓고 올라가야 이쪽에서 뭐 작업을 해도 제가 별로 이렇게 좀 피해가 없으니까 작업하기도 불편하지도 않고. 만약에 방지하거나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방지해도 며칠 전에 여기 하셔가지고, 여기는 며칠 전에 아마 기계 유지 하신 것 같아요. 기계 유지 말고는 사실 지금 시기에 할 게 없어서 기계 유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참고로 기계 유지를 안 합니다. 올해부터 기계 유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미끌미끌하네요.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기름 성분이 또 있으니까 이제 알 수 있어요. 저희 기계 유지 안 했잖아요. 여기는 저희 그 밭하고 이렇게 경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기계 유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 제대로 묻지는 않겠지만 일부 묻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기계 유지 하면은 되게 안 좋아요. 예. 숨구멍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아. 그러면 농장마다 자기만의 어떤 재배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그 노하우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게. 아. 누구가 지금 자리를 잡았네. 자리 잡았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거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돼야 될 것 같고. 되게 애매하네. 이 정도 남아야 되는데. 이 정도 남아야 되거든. 와, 이거 붙여야겠네. 바닥이. 들어갔네. 야, 너무 멀잖아. 최소 이 정도. 이건 조금 가깝고, 이거 맞는 것 같다.
다 이제 칠할 건 다 했습니다. 저 하나 남았는데 원래 비영구주인데 저쪽으로만 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그냥 가서 보여드릴게요. 두 개 하면은 두 시간 딱 잡히겠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면 K열 한 시간 반은 안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알겠지. 여기도 썩어 들어가잖아. 자, 여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게 꽤나 되는구나. 두 개째네, 이게. 이렇게 지금 썩어 들어가는 게 두 개째예요. 여기도 하나 있네. 이것도 지금 톱싱 패스트 발라져 있던 거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요 가구로 해서 이렇게 쳐내야겠습니다. 이거 살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근데 이거 못 살려도 되네. 이거 있으니까. 이거 있고. 어차피 뒤에서부터 할 거라 여기서부터 K부터 해야겠네요. KJ부터 이쪽 뒷진열부터 껍질 지금 영상 편집은 F열까지 되어 있습니다. F열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G열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오늘부터 G열 또 해가지고 내일까지 일단 편집만 해놓고 렌더링은 못 걸더라도 편집만 해놓고 이제 렌더링은 좀 이따가 이거 지금 여기도 파고 들어가네. 이거 보시죠.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이거 보시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예. 톱신 패스트를 바르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근데 얘는 지금 잘못 잘랐어요. 이게 좀 잘 잘라 이렇게 잘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더 이상 안 나니까 여기서 지금 썩어가지고 양분이 모여갖고 이렇게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큼 파고 들어갈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이게 이렇게 지금 녹아 들어갈 정도면 이 안에가 꽤나 지금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최대한 한번 요렇게 파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여기 아래쪽부터 진행할 거니까 바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지금 영상은 좀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지금 K열까지 모두 다 지금 해야 되는데 아마 3월 깨차할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으로만 F열 아직 안 올라갔고 G열도 지금 G열까지 올라갔다. D열까지만 올라가 있는데 지금 3월 초까지 지금 다 잡혔거든요. 3월 초 3월 2일까지인가 이제 작업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렇다고 또 한 번에 한 시간씩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리기가 좀 그래서 결정되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이런 작업 영상은 그냥
출고선 하나만 올려도 되겠는데, 그러면은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그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날려서 올리는 거긴 한데. 아, 별거지가 너무 많아. 여기도 파고 들어갔겠네. 여기도, 아, 여기도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네. 약간, 여기도 조금 조심. 위험하네. 여기도 파내야겠네. 여기다가도 발라놨네. 이거는 잘라줘도 되겠다. 이거는 깨버려. 흔적거리는 거. 이제 마지막 여기는 이제 제2구번이라고 제가 연구주라고는 해놨는데, 사실 지금 비연구주지만 이제 저 오른쪽으로 나가면 연구주가 될 거예요. 연구주 형태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거라 한번 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이건 짧게 해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다주지거든요? 다주지인데, 제가 이거 하나만 지금 따로 이렇게, 이 나무 하나만 이쪽으로 지금 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도장지를 받아가지고, 한 요만큼까지 나올 거예요. 요만큼까지. 그러면, 이거 하나 지금 받아놨죠? 그죠? 두 개, 세 개. 그리고 여기 네 개, 한 다섯 개. 양쪽으로 한 열 개 정도. 이렇게 펼칠 거예요, 이렇게. 얘 다 없애고.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거 주지가 되잖아요, 이게. 이거 날릴 거고, 날릴 거고, 날릴 거니까. 이거 하나만 이제 주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접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신하나 추앙 고접 해갖고, 이렇게 키우려고. 네. 요건 요거대로 또 하고.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복합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아, 미끄미끄하다. 미끄미끄해요, 비닐이. 신지 얼마 안 돼서. 고접은 다 살았어요. 네, 살기만 했죠, 살기만. 목숨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얘가 1m 이상씩 자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할 수 있게 자랐어야지. 그럼 성공이지. 이거 지금 제가 추앙 고조배는 거거든요. 추앙 고조배는 거. 근데 추앙을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좀 약간 당겨놓은 게 이거 나중에 안 되면 얘로 해가지고 키워갖고 추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 먹으려고 그런 이제 용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요 자르고 요거 자르든 아니면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남겨놓고 하든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표시는 해줘야겠네요. 여기 여기가 없으니까 이제 표시 못하는 거고 이쪽은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세 개. 근데 저 뒤에 있는 추앙이 만약에 잘 자라주면 저걸로 이제 대신할 거고요.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나무이긴 합니다, 이 나무가. 어휴, 너무 이쪽으로 붙으면 안 돼. 지금 깊이 제거 해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추앙 고집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만 걸리기만 하면 되니까. 추앙 맞지? 신화 있지? 제가 신화를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게 신화인지 추앙인지 모르면 찾아봐야 돼요. 사진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촬영도 해놓고 그거인지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면은 얘가 추앙인지 신화인지 알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나무 이제 자라는 거 보면 이제 꽃눈 생기는 거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추앙, 신화 이렇게 명찰 달아놔야죠. 그래야 안 헷갈리지. 헷갈리면 안 돼. 신화는 아마 거의 몇 개 안 했을 거예요.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추앙이랑은 다르니까 신화는. 아, 근데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화인지 이게 추앙인지. 추앙은 확실하게 아는 게 꽃 필 때 보면 꽃이 빨개다 그래야 되나? 아 맞다, 꽃이 빨개요, 꽃이. 그걸로 추앙인지 신화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종류가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우리 거에서는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진 않았고. 아, 이쪽에 왔더니 머리가 아프네. 아우.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AR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KR 하러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